축하드립니다. 최여사님 외손녀 성녀 당첨 축하드립니다. 저희가 그 마음을 모아서 축하드리는 그럼요. 의미로 네. 작지만 백년손님 집에서 성의를 잡기 준비했습니다. 아, 성의를요? 네. 아빠처럼 종아리 그렇게 굵어 봐요. 여자애가 어떡하겠어요. 아, 엄마 닮으면 예쁘잖아요. 꼭 나를 닮는다는 법도 없잖아요. 근데 아들이 둘이니까 딸 네.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으셨죠? 네, 딸이 있으면 좋겠는데. 나 닮은, 나 닮은. 나 닮은 딸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왜냐면 불안한 게 뭐냐면 시도해서 낳는데 또 아들이면. 아들이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저한테 아니, 제 앞에 사실 루미코도 이제 아들이 네. 셋이에요. 그러니까. 맞다 맞다. 근데 딸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재미로 점을 봤어요. 제 팔자에 아들이 아니 딸이 없대요. 아 그런 게 있어요? 그런 게 있어요? 여덟째 뭐 열째까지 낳아도 계속 아들 아들 만나. 야 저도 아기 와이프가 김인숙 씨.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아, 내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? 내년 3월입니다. 3월이면. 근데 저도 아들이에요. 뭐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왕의 등극도 했던 네, 제가 왕입니다. 뭐 연관이 있나요? 정자 왕으로. 아, 보기랑 다르네요. 제가 1대 그 프로그램에서 처음 기획했던 1대 왕. 네, 십몇 년 전에. 왕 정도 되면 뭐 2대가 어느 김구라 씨. 김구라 씨. 네네네. 야, 그러면은 그게 10년 전이에요? 10년 전. 그러면 근데 최근에 또 한번 했는데. 네. 야, 이거 나이는 못 나이는 못 속이더라고. 네. 4분의 1로 줄더라고요. 여백개미가. 아~ 근데 진짜로 느낌이 섭섭해요? 통장 잔고 빠져나간 것처럼 내가 1억 있었는데 2,500만 원 된 것처럼 내 대로 꺼버렸는데 내가 그 왕이었는데 보이스피싱 7,500마리 당한 거야? 그래서 누가 내 은행에 있던 잔고를 빼가는 느낌이더라고요.